형태와 색깔로 구분해서 네.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아우, 정말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약간 네. 균형하고네요. 네. 정말 친절하네요. 네. 먼저 갈색 변입니다. 네. 이 건강한 대변의 색깔은 보통 이렇게 갈색을 띠고요. 뭐 간혹 가다가 뭐 육식, 고기를 많이 드신 분들은 뭐 색깔이 좀 더 짙어지기도 하고 좀 더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. 이런 대변 보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네, 아유. 대답을 못하겠어요. 손까지. 네, 마음의 손을 들을게요. 저희는 마음의 네, 손을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이번에는 네. 조금 병적인 상황을 지금 네.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붉은 이 붉은색 변은 대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색깔인데요. 근데 저희가 흔히 얘기한 혈변이라고 얘기를 하죠. 대변에 뭐 이런 피가 섞여가지고 이런 색깔을 본다라고 하면 대장암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.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삐뽀삐뽀 이런 대변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응급실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게 네.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은 이제 검은색 변입니다. 네. 아, 이 검은색 변도 역시 붉은색 변과 마찬가지로 소화기관의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인데요. 속쓰림 증상이 있다가 뭐 이런 갑자기 흑변을 봤다라고 한다면 네. 궤양이라든가 위염, 위암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죠. 이번에는 좀 네. 특이한데요. 네. 이번에는 뭐 녹색 변입니다. 네. 이 녹색 변은 주로 이제 담즙, 네. 저희가 쓸개즙이라고 얘기하는 네.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. 담즙 배출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색깔입니다. 담즙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갈 경우나 다량의 설사를 했을 경우 또는 소화불량이 심한 경우에도 이런 색깔의 대변을 볼 수가 있겠죠. 숯떡 많이 먹은 건 나오지 않나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저는 처음 보는 색깔의 변인 네,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다음에 회색변도 있네요. 네, 좀 색깔이 좀 그렇죠. 이 색깔 역시도 담즙. 아까 말씀드린 쓸개즙과 연관된 색깔인데요. 네? 만약 대변의 색깔이 이렇게 회색빛이 있거나 흰색이라면 흰색도 있어요.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그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아서 이런 상태의 변을 네. 보게 됩니다. 대변을 보게 되는데요.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질환으로 담낭염 또는 담도폐색 그다음에 뭐 담석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이것보다 더 하얀 색깔의 뭐 대변을 봤다. 그럴 경우에는 뭐 담도암이나 췌장암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색깔입니다. 대변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도 장의 건강 상태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아주 건강한 바나나다. 예, 건강한 대변의 모습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. 장이 건강한 사람들의 변은 네.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약 길이는 12cm에서 15cm 정도의 이런 바나나 같이 예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요. 모두 다들 이러시죠? 말을 못하겠네요. 네.